도착했습니다. 미국의 진짜 켄터키에 있는 KFC 조그만 매장인데 짜잔. 네, 여기는 루이스빌입니다. 제가 도착을 했고요. 아, 공항에서 좀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공항에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저는 국내 맛을 나올 겸 좀 필요한 것도 좀 살 겸 한 바퀴 돌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트윈베드 필요 없는데 대회 주최측에서 이런 것만 할 수 있게 해줬어. 자, 여기 보시면요, 창문을 싹 열면 경치가. 자, 여기 보이는 저 강이 오하이오강입니다. 오하이오강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낯설었는데 그 택시기사가 알려줘서 여기가 오하이오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본격적인 대회 시작이 얼마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오늘은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해요. 차를 타고 가기도 애매하고 걸어가기도 애매한데 그냥 걸어가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운동도 할 겸 우체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이거 건물 되게 멋있게 생겼네. 건물일까? U.S. Courthouse and Custom House. 무슨 정부기관 같은 거. 이게 제가 구글 맵으로 이리저리 검색하면서 막 길을 찾아다니는데, 여러분들 외국 오시면요 구글 맵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그 영어로 굳이 검색을 안 해도 한국말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웬만한 뭐 식당이나 그 편의시설 같은 거는요, 구글맵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찾았습니다. 제 뒤쪽에 이거 보이시죠? 요 간판이 미국 우체국 간판. 보이시죠, 여러분? 짐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호텔 방까지 왔고, 택시 불러서 타고 왔는데, 이게 한 28.9km 됩니다. 아침부터 힘을 쫙 뺐습니다. 지금 푸드트럭이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제일 가까운 푸드트럭으로 왔습니다. 숙소에서. 그래서 저거 무슨 요리지? 독일 요리네요. 독일 요리를 시켜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주문을 하고 저렇게 받아가요. 여기가 회사 같은가 봐요. 회사 같은 거 앞이라서 여기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저게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아서 밥을 일단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긴 나만 오래 기다렸죠? 이름이 뭐였지? 헤븐입니다. 헤븐. 헤븐 콘인데 이 콘 안에다가 음식을 다 때려넣었어요. 소고기 있고요, 감자튀김 있고요. 소고기. 엄청나구만. 이렇게 빵 구운 것도 줬는데 올려서 먹으면 되겠죠? 독일 음식 제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요. 좀 있으면 독일도 가야 되긴 하는데 방송 찍으러. 미리 경험을 해놓죠. 해분입니다. 진짜 천국으로 갈지. 엄청 맛있고 막 그냥 샐러드, 뭐 소고기, 감자튀김 다 때려넣었어요. 다 때려. 맛있는 건 다 때려넣었어요. 이게 바베큐로 이렇게 코팅이 딱 찍어서 이렇게 구운 거예요. 그거를 썰어갖고
슬라이스를 썰어서 주는 건데 엄청 짭조름하고 담백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야채랑 소고기랑 감자튀김 딱 해서 잘 먹었습니다. 아 이제 살 것 같다. 아. 와 덥다. 덥다. 와 여기 루이스빌도 지금 기온이 우리나라 온도로 따지면은 34도입니다. 서울에서 뭐 거의 제일 더울 때의 기온인데 이게 그냥 평상시예요. 아 한국 가면은 되게 시원함을 느끼겠지? 20몇 도던데 한국. 와 개꿀.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뭐 지금은 덥다고 에어컨 틀고 뭐 그럴 때가 아니에요. 선풍기로 그냥 버티세요. 여기를 와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실 겁니다. 와 그냥 찜통. 찜통. 와 너무 덥다. 리허설 무사히 또 마쳤고 지금 보시면은 대회장이에요. 대회장. 그래서 오늘이 첫날 대회고 저는 둘째 날 내일 대회에 참가합니다. 대회를 조금 다른 참가자들을 좀 지켜보고 또 긴장을 타려면 또 타야겠지? 잘하는 사람 나오면? 네 이제 대회가 끝났습니다. 대회가 언제 끝나세요? 아 대회 토요일날 끝나요. 그래서 대회 끝나고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나쁘진 않았고 여기 왔는데 저 한국에 있다가 피닉스에 살다가 일로 온 거고 이 친구는 LA에 있다가 지금 여기 일식집에 왔는데 한국 분들이 계셔서 한국 분들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누가 있냐면요 제 친구가 있는데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 유현민 마스터. Your name is Jackie Yu, I remember, and you're from South Korea. Yes, the red sack is under the pool. What? Thank you. Thank you. That's good. Thank you so much. 네, 같이 밥 먹으러 왔어요. 예, 그 뭐지 클로즈업 게스트 쇼랑 뭐 렉처 같은 거 하고 여전히 동안이고 여전히 키도 작고. 일단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마음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대회도 잘 치렀고 결선도 잘 치렀고 그동안 몇 달 동안 제가 뭐 준비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뭐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제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몇 등을 하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마음이 홀가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켄터키 루이스빌에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밥 한 끼 먹으려고 지금 저녁에 나왔는데 다 지금 일요일이라서 다 닫았어요. 문을 지금 연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켄터키 왔는데 KFC 한번 먹어야죠. 네, KFC로 출발! 네, 우버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택시가 아니고 우버 드라이버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개인 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진짜 켄터키에 있는 KFC 조그만 매장인데 오늘 여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KFC에 도착을 했습니다. 먹어볼까요? 메뉴는 대체적으로 한국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징거버거 있고 세트 있고 치킨 세트 있고 비슷하죠?
KFC에서 먹는 KFC 징거버거. 징거버거. 징거버거 박스 세트 시켰어요. 짠. 오케이, 오케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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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도 되게 싸요, 저렴하고. 친구랑 같이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현민이. 치킨이. 응. 치킨이 징그럽게 커요. 징그럽게 커요. 징그럽게, 징그럽게, 징그럽게. 징그럽게. 아, 세상에. Thank you! Thank you. That's good. Thank you so much. 치킨이. 응. 치킨이 징그럽게 커요, 징그버거. 아! 그냥 똑같은 감자네요. 감자. 감자를 크림 같은 거 같이 해서 못 사나. 한국 BFC에서 나는 깔끔한 맛이 아니야. 아주 오늘 자기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요. 한국 KFC랑 뭐랄까 한국 KFC가 저는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인한테 맞게 음식 맛을 좀 바꿔놨을 거 아니야. 조미료도 바꿔놨을 거고. 저는 그래서 한국 KFC가 더 난 것 같다는 결론입니다. 네, 여러분들 켄터키 오시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그냥 먹지 마세요.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먹는 그거지 맛있겠지 하고 기대는 하고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Girl, 네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한국 돌아가기 위해서 차 타고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보시면 마술사 친구들 저기 두 명 저렇게 찌질하게 커피 시키고 있는데 Order by city. You will find a diagram of the Chicago landmark.